하우레안 보석연구소에서 인도 기술자들이 네모난 모양의 다이아몬드 원석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계로 모양을 설계한 뒤 레이저로 깎고 연마 작업으로 미세하게 다듬는 방식입니다. 천연 다이아몬드는 탄소 덩어리가 지하 깊숙한 곳에서 수억 년 열과 압력을 받아 만들어지는데 랩 다이아몬드는 과학으로 이 과정을 구현했습니다. 성분과 경도가 동일해 육안으론 천연과 구별이 어렵습니다. 보통 이렇게 다이아몬드 허리면에 레이저 각인이 되어 있어요. 우선 1차적으로 구별을 하고요. 화학적, 물리적, 과학적 특징이 100% 동일하기 때문에 저 같은 감정사가 직접 현미경으로 보더라도 차이를 구분하기는 어렵고요. 가격이 큰 경쟁력인데 2.79캐럿 천연 다이아는 5천만 원, 랩 다이아 가격은 6분의 1에 불과합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자 2016년 10억 달러였던 전 세계 시장 규모는 지난해 120억 달러로 12배 급증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천연 다이아몬드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최근 원석값은 지난해보다 40%가량 떨어졌습니다. 여러 보석 브랜드가 뛰어들면서 실제 결혼 예물로 선택하는 예비 부부들이 느는 추세입니다. 일단은 가성비가 너무 좋고 친환경을 많이 또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젊은 30대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특히 채굴 과정에서 불거졌던 노동력 착취, 환경오염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점도 젊은 세대들의 선호를 높이는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작은 실험용 배지에 납작하게 붙은 물질. 3D 현미경으로 보자 배양되고 있는 소의 근육줄기 세포들이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평범한 연구실 같지만 세포를 배양해 고기를 만드는 배양육 회사입니다. 세포를 그 동물로부터 이제 추출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줄기 세포를 가져오게 되고 이 세포가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 이렇게 해서 점점 두 배씩 불어나는 과정을 쭉 거치게 돼요. 한 달 정도면 이제 뭐 적어도 만 배 이상의 양이 불어난다. 한우처럼 특정 품종만 키울 수도, 채끝, 등심 등 원하는 고기 부위만 키울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싱가포르가 세계 최초로 배양 닭고기 판매를 허용했고 미국에선 지난해 11월 배양육 기업 업사이드 푸드가 미식품의약국 FDA의 안전성 심사를 통과하면서 산업화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국내 식품 대기업들도 상품화를 목표로 배양육 개발 회사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배양육에 주목하는 건 기후와 식량 위기를 함께 해결할 묘수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탄소 배출량 35%라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소고기나 이제 고기를 갖다가 우리가 생산하는 데 있어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고 보는 거죠. 특히 소가 내뿜는 메탄은 온실 효과가 이산화탄소의 80배에 달해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배양육 대량 생산까지는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핵심은 세포를 키우는 배양액을 저렴하고 윤리적으로 생산하는 겁니다. 우리가 FBS라고 얘기를 하고 소 태아에서 추출한 혈액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소 태아 혈청은 코로나19 백신 제조에도 사용돼 수요가 폭증했는데 리터당 100만 원 이상으로 가격도 비싸고 임신한 소를 도축한 뒤 소 태아의 혈액을 추출해 만들기 때문에 동물 윤리 문제와 직결돼 있습니다. 이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농장에서는 의도적으로 뭐 임신을 방치한다 뭐 이런 논란들도 계속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도 배양육 안전성 평가와 제조 및 가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황. 전문가들은 기술 연구와 함께 관련 제도 정비도 진행돼야 미래 먹거리를 둘러싼 경쟁에서 뒤지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SBS 백운입니다. 붉은 빛이 특징인 체리무입니다. 한 입에 넣을 수 있는 크기여서 샐러드용으로 제격입니다. 기존 과일의 4분의 1 크기인 미니 수박과 사과는 1인 가구를 겨냥해 개발된 품종입니다. 어른 팔뚝만한 고추는 아삭하면서도 매콤한 풍미를 지녔습니다. 모두 우리나라 종자기업들이 개발한 신품종인데 수출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미와 중동 국가에서는 이런 유형의 고추를 볶음 요리와 튀김 요리로 이용하는데 저희가 개발한 품종은 색깔도 연하고 육질도 두꺼워서 현지 시장에 부합하여 지금 수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세계 종자 시장은 440억 달러 규모로 매년 4% 안팎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미국, 중국과 일본 등 12개 기업이 65%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6억 2천만 달러 규모로 세계 시장 점유율은 1.4%에 불과합니다.
외환 위기 때 국내 5대 종자기업 가운데 4곳이 해외 기업에 팔리면서 영세 기업들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딸기와 토마토처럼 국산 품종 보급률이 높아진 작목도 있지만 감귤과 포도 등은 여전히 외국산 품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종자 로열티로 지급하는 금액만 연간 100억 원에 이릅니다. 첨단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재배 기술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지만 육종 쪽은 아직도 재래식 육종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발맞춰서 우리 육종도 첨단의 시설과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육종 쪽으로 전환을 해서 이상 기후와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 식량 위기는 곧 안보 위기로 이어집니다. 농업의 기반이 되는 종자 주권을 지키기 위해 국내 종자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